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강의 중 일곱 번째 강의로서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는 전생에 관한 많은 연구자 가운데 상당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 많은 연구자료가 있는데 브라이드 머피를 먼저 살펴보려는 이유는 대충 제가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얘기는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나 기록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들이 한 말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논란이 많은 문제로서 이 이야기의 진위를 검증한 사람들의 주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반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라이드 머피는 최면 퇴행에 의한 전생 이야기로는 가장 유명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그 얘기를 여러분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려는 뜻에서 이 브라이드 머피 얘기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브라이드 머피라는 이름은 버지니아 타이라는 여인이 최면 도중에 자신이 살았다고 말하는 전생에서의 이름입니다. 출판물에는 이 타이 부인 요청에 의해서 이 여인의 이름이 루스 시몬스라는 가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드 머피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최면 수사인 머리의 번사인이 본명은 모리스 찰스라는 사람인데요. 여섯 번에 걸쳐서 가정주부 버지니아를 최면에 걸고 이 버지니아 타이가 말하는 전생 얘기를 증인들이 입회하에 녹음하였습니다. 여섯 번 녹음했는데요. 그 뭐 1952년 11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쭉 해서 53년 10월 1일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 머리의 번사인은 1952년 출판된 알렉산더 캐넌 박사의 책 The Power Within, 우리나라 말로 내면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여섯 번의 녹음을 바탕으로 1956년 1월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는데 한마디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만 처음 3개월 동안 하드커버가 20만 부 팔리고 소프트웨어는 수백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말로도 30개국으로 번역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56년이 바로 그 Search for 브라이드 머피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오자 바로 그 해에 영화라도 만들어졌고 그 브라이드 머피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파티와 또 댄스 파티도 유행했고 관련된 농담도 넘쳐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 역시 온통 이 책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생 얘기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주제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알아보려면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알아보려면 이 얘기를 만든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번스타인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스타인은 콜로라도 푸에블로에서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받은 사업가로서 할아버지 때는 작은 곡물상이었지만
이 본스타인 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공업 및 농업 생산품을 판매하면 일종의 산업 백화점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최면술을 배우게 됐냐면은 어떤 최면술사가 최면으로 어떤 여인에게 암시를 주고 깨어나게 하는 후 그 여인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암시에 따르는 것을 보고 아주 감탄해서 최면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그 최면술에서 암시한 대로 어떤 여인이 행동하는 걸 보고서 인간에게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생각에 최면술과 더불어서 초심리학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당대에 초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듀크 대학의 라인 박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알렉산더 케넨 박사의 저서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초심리학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영어로서 파라사이클로지를 그냥 제 마음대로 번역한 건데 파라사이클로지 이상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것과 다른 거. 근데 주로 초능력과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심리학이라고 번역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슈타인은 또 그 라인 박사라든지 알렉산더 케넨 박사의 저서를 읽은 것 뿐만 아니라 전생 리딩과 투시술이나 예지적으로 초능력자로 아주 이름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디가 케이시라는 사람으로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이 에디가 케이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에디가 케이시 기록 보건소도 방문해가지고 초능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본슈타인은 아마추어 최면술사이고 과학자가 아니지만 최면술에 의한 전생 퇴행은 과학자가 언급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는 주제라는 걸 깨닫고 사업가인 내가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최면술 연습을 하는 중에 그 루스 시몬이라는 여자가 보기 드물게 깊은 혼수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본슈타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슈타인은 최면을 통해 연령퇴행을 시켜서 그 최면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 태어나는 순간의 과거까지 소급시켜 본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 11월 29일 지금 이 얘기가 만들어지는 그날인데 그 이전까지는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슈타인도 사람이라는 거야 당연히 두뇌가 생긴 데부터 기억이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태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소고시켜 봤지만은 그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알렉산더 케넨 박사의 보고서 읽은 다음에는 전생이라는 게 있다니까 태어나기 전도 있을 수 있을 게다 생각해가지고 그 루스 시문을 택해가지고 깊은 체면에 빠뜨린 다음에 과거로 퇴용시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그 학자가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한다는 생각에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고 또 그 증거가 맞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면 중에 한 말이 맞는지 그 찾아보기 위해서 녹음을 할 때는 이 페인 앞에서 했고 최면 상태에 든 타의 부인이 브라이드의 얘기를 할 때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 타의 부인이 최면 속에서 말한다면은 그 말 내용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해서 다시 한번 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슈타인은 본슈타인 나름대로 과학적 증거를 찾고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52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0시 35분 본슈타인은 루스를 최면에 빠뜨린 후 연령퇴행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지금 7살로 돌아가시오. 한 살 한 살 낮춰가다가 2살, 1살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루스가 말하는 것은 나이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뭐 한 살이랄 때는 한 살에 맞는 얘기를 했는데 한 살을 됐다부터 더 소급을 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침대에서 페인트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쇠로 만든 침대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한 살 이전으로 돌아간 아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요. 바로 루스는 전생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물었더니 루스가 말하기를 자신이 아일랜드 사람이며 이름이 브라이드 머피로서 1798년에 태어나 1864년에 죽었다고 하면서 브라이드 머피로서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주변에서 일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일랜드 사투리를 섞어서 말했는데 이 루스는 그 미국 사람으로서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스가 아일랜드 사투리를 말한다는 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일 테지요. 그래서 그 브라이드가 머피한 그가 말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골라서 얘기한다면 우선 자기가 결혼 전에 살던 도시가 코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코크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일랜드의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아일랜드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이제 벨파스트에 살았다는데 이게 북아일랜드에 있는 도시죠. 20세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그 벨파스트 근처에는 성테레사 그 로마 가톨릭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벨파스트에는 킨스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남편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여부에 논란이 있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킨스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고 이게 진위가 어떤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안트림이라는 바닷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켈링포드와 포유리라는 그 호수를 말하면서 라프라 그러거든요. 라프란 말은 우리 영어로는 우리가 뭐 다 아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시겠지만은 이건 게일리어로는 호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벨파스트에서 존 캐리간이라는 어떤 식료품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음식을 식품을 사고 또 파라는 식료품 상점에서 그 식료품을 샀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번슈타인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루스한테 자세히 물어가지고 이제 알아낸 얘기들이죠. 그러면 가족 관계를 말하는데 브라이드 머피의 할머니가 브리짓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브리짓에서 브라이드라는 이름을 따왔다 그러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데 어머니 이름은 캐슬린이고 아버지는 덩칸이었다 그럽니다. 그 오빠도 이름이 덩칸이었다 그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브라이드 머피가 4살일 때 죽었다 그러는데 흑사병이라고 짐작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검게 죽었다고 하니까 아마 흑사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20살에 결혼했는데 남편 이름은 브라이언 조셉 맥카시였고 시아버지는 존 맥카시라는 변호사인데 60세에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66세에 브라이드 머피 자기가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죽은 데는 그럼 당신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영어로 in the spirit world에서 오래 살았다 그럽니다. 상당히 한동안. 그래서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spirit world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아마 연옥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서 뭘 했냐 했더니 연옥에서 자신의 죽은 남동생을 비롯해서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을 만났다.
있다고 하는데 그 연옥에서의 생활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뭐 특별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고 그냥 그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이 브라이드 머피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라이드가 머피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초판이 나오기 전에는 출판사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독립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본사인이 개입을 하면은 어떤 그 왜곡이 될까봐 그렇긴 했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본사인이. 왜 그러냐면은 출판업자가 아일랜드에 있는 직접 누구를 파견해서 가봐서 조사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변호사나 도서관 직원, 아, 그 밖에 몇몇 사람과 편지왕래를 해서 확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쭉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상황은 본스타인 자신이 아일랜드에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만나고 또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다 이제 그 계획을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출판사와의 어떤 그 약속이나 계약 또 출판사 사정 때문에 1955년 늦가을까지 출판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동안 출판사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출판하기로 했는데 몇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슈타인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출판사에서 편지로 알아본 걸로서 이제 알아봤더니 적어도 아일랜드의 한 변호사가 편지 답이 오기를 브라이드의 시아버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전한 건데 사실 머피라는 이름은 아일랜드에서 아주 흔한 성이어서 조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변호사가 이런 답을 했다고 그래요. 1830년대에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등법원 서기로부터 들었는데 존 맥카시라는 변호사는 코르크 출신이면서 또 크롱코스 학교를 나왔고 로마 가톨릭 신자였을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들어보니까 그는 브라이드 머피가 한 말과 많이 일치하니까 아 이건 좋은 어떤 그 증거다 하고 이제 책을 내는데 용기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벨파스트에 있는 법조계 한 대변인은 존 캐리건이라는 사람이 식료품점을 운영했고 당시 벨파스트에서 캐리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그런 말도 전해옵니다. 그리고 그 캐리건 식료품점 말고 파라는 식료품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만하면 브라이드 머피가 한 말이 꽤 진실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본슈타인이 이 책을 냈는데 이런 과정을 낸 걸 보면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이 본슈타인이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드가 읽었다는 책, 사용했다는 돈의 단위와 종류, 또 알고 있는 아일랜드 전설, 어렸을 때 무슨 노래를 갖고 어떤 춤을 추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 편지로 보내온 사람들의 말은 그 당시에는 그런 책이 있었고 그런 돈의 단위와 종류도 있었고 또 전설도 맞다고 했지만은 브라이드가 한 말 중에는 애매하거나 조사를 해보니 틀린다는 보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해보면 브라이드가 말한 것이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는 것도 또 많아서 이 출판사하고 그 본슈타인은
그냥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그리고 책이 출판한 후에도 그 번슈타인은 아마 우리가 그 브라이디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번슈타인은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판사와 번슈타인은 브라이디가 말한 것을 100% 다 조사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좀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은 몇 가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실하다는 걸 알고 더 조사해 보면은 맞을 거다 하는 그런 짐작에 이 책을 출판했다고 우리가 이 책의 성격을 규정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번슈타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브라이디가 말한 것 중에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자신들은 처음부터 브라이드가 아주 정교하게 처음부터까지 다 맞을 거라고는 기대한 것이 아니니까 이만하면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번슈타인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전생의 증거로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책을 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슈타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제가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이 출간됐을 때 처음에는 무비판적으로 전생 얘기를 보도하는 신문들이 이제 책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타의 부인이 어렸을 적 살았던 시카고와 아일랜드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왕래에 의한 것만으로는 피상적인 것만 증명될 뿐이어서 시카고 데일리 뉴스지는 1956년 1월 중순, 그러니까 책이 나오자 바로 지어장 런던 주재원 어니 힐이라는 사람을 아일랜드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코크, 그 다음에 더블린, 벨파스 등 265마일을 265마일이라면 얼마가 되나요? 거의 400km쯤 되죠. 그거를 3주일 동안 탐색하는 것이 임무였는데 힐이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뭐 거의 다 틀렸어요. 뭐 브라이드 머피가 했다는 것 중에서 확인한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아니 조사해 볼 필요도 없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군다나 벨파스트에는 브라이드의 남편이 가르쳤던 시기에 퀸스 칼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사해 보면 아일랜드 주간지에서는 말하기를 퀸스 유니버시티는 1908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니까 1830년이나 40년에 남편이 퀸스 칼리지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보고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어니힐이 보고한 거는 브라이드가 말한 것과 아주 조사 내용이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타이 분이 살던 환경과 브라이드 환경 사이에 유사한 점도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타이 부인이 4살 때 시카고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를 간 시카고 이웃 마을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 타이는 브라이드 머피가 묘사한 것과 상당히 닮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증언을 시카고 사람들한테 들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타이 부인이 어렸을 때 잘 알던 이웃 사람의 이름은 브라이디 머피 칵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브라이디 머피에서 브라이드 머피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다음 콕테일이라는 이름에서 코크라는 도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브라이드 머피의 부모 이름이 어머니는 캐서린이고 던칸 머피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타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 타이의 어머니 이름이 캐서린입니다. 뭐
발음이 한쪽은 R 발음에서 캐서린이고 한 사람은 캐슬린이란 차이 있지만 닮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의 현재 어머니의 이름 캐슬린에서 캐슬린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라이디 머피에서 브라이디 머피라는 이름을 최면 속에서 꾸며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도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대중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힐의 조사 보고가 나오자 숨은 사실을 캐려는 기사가 여러 신문과 잡지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밝혀져가지고, 아, 이 브라이드 머피가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 어렸을 때 살던 환경 속에서 이름이나 뭐 이런 걸 따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콜로라도 덴버 포스트지에 있는 편집장 겸 발행인이 자기 신문사에 윌리엄 바크라는 사람을 아일랜드로 파견해 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조사원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조사를 해봐라 하고 명령 내지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크가 이제 그 아일랜드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윌리엄 바크도 두 주일간 조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3년이 걸려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이디는 남편 브라이언이 1818년 결혼한 후 25년 이상 벨파스트 뉴스 레터지에 어떤 그 칼럼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사하게 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근데 조사하려고 했더니 그 벨파스트지의 간부인 존 콜터 양이 이렇게 말을 한다 했답니다. 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신문의 구판은 그 저자별로 창고실에 쳐내지 않고 신문을 통째로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하고 그 분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100년 전에 신문을 다 뒤져볼 수는 두 주 동안에 없어서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해 보니까 자기도 언니일처럼 날이 감에 따라서 아, 브라이드 얘기는 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순간 몇 가지 참고 문헌이 나오자 아, 내가 잘못 생각이었구나. 오히려 브라이드가 한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드 머피의 이 얘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브라이드가 사용한 단어, 묘사한 생활상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버커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몇 개는 비난자들이 말이 사실이 아니고 브라이드가 옳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살펴보죠. 우선 비난하는 사람들은 퀸스 유니버시티는 1908년에야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브라이드 시절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52년에 발간된 벨파스트 퀸 대학 칼린더에서 벨파스트에 퀸 대학을 설립한다는 빅토리아 여왕의 칙령이 1945년에 이미 나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퀸 대학은 1845년에는 이미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대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학을 이제 대학으로 인정한다는 칙령이 1845년에 나온 거니까 사람들이 소문과는 달리 브라이드 머피가 한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잡지 기자는 브라이드는 나무로 만든 좋은 집에 살았는데 매도라고 불렀으니까 매도란 집이 있는지를 한번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중인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공중인들이 하는 말이 아일랜드는 목재가 드물었기 때문에 돌이나 벽돌로 집을 지었으며 매도라고 불리는 그런 집은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 비난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정확하게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브라이드 머피라는 책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그 브라이드가 한 말이 나오는데 브라이드는 자기 집을 매도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이 주소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 주소를 다 말하지 않고 매도우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크 기자가 그 1801년에 완성된 코크스의 지도를 봤더니 매도우란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우란 지명이 있으니까 그런 걸 주소로 한 어떤 집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또 비난한 사람들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했는데 1825년까지 가톨릭은 아일랜드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아일랜드는 가톨릭 교도의 나라지만 그 벨파스트는 북부 아일랜드거든요. 북부 아일랜드는 영국 사람들이 살면서 신교도의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차별을 받았다 그러는데 변호사가 될 권리가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1793년의 법령을 찾아봤더니 가톨릭이 법조계에 투신할 수 있도록 법령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1825년이나 뭐 30년대에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 밖에도 바커도 그 번슈타인이 조사했던 식료품점 존 캐리간 그 식료품점과 윌리엄 파 식료품점을 확인하였고 브라이드가 말한 라프가 그 켈트어로 호수를 뜻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커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독자들이 조사해보면 조사해볼수록 브라이드 머피가 한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윌리엄 바커 나 자신의 견제에서는 단 하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100년 전 기억이 현재처럼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조사해 본 바에 하면 오히려 1956년 현재 입수할 수 있는 문헌에 기록된 역사적 기록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브라이드 머피의 기록이 정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브라이드가 머피가 말할 그 당시의 얘기는 브라이드가 머피가 말한 것과 같은 건데 그 당시 얘기를 후대에 문헌에 쓰면서 잘못 썼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문헌 기록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정도의 조사 결과라서 사람들이 브라이드의 얘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바커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믿지 않거든요. 한번 학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류 학교의 견해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타이 부인의 잠재 기억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재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어느 시기에 읽었거나 들은 것 또는 보았던 것을 잊고 있다가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의식 위로 떠오르는 건데 최면일 경우에는 아주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좋아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살 때 그 시카고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분위기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니까 아일랜드의 전설이나 이야기 풍습 같은 것을 브라이드가 들었다가 그 어린애가 들은 것을 그 타이 부인의 잠재수에 남아있었고 또 그때 살던 사람 이름이 브라이드 머피가 아니고 브라이디 머피였으니까 그 이름도 떠올렸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최면 상태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냐 이게 주류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발표된 브라이드 머피에 대한 학술 연구 논문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2002년이라면 얼마인가요? 1952년이니까 정확하게 50년 뒤에 연구를 한 거죠. 그만큼 이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그 학계에서도 주목을 했던 그런 얘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제가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임시학 심리학자 그레비츠 박사의 논문을 실제로 복사해서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브라이드 머피의 전생이 얘기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미국 임상 최면 학회지에 2002년에 그 발표했습니다. 여기 지금 논문 나오죠? 그레츠 박사의 결론도 브라이드 머피는 잠재기억이 만든 환상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나 전설, 이름 이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로서 과연 브라이드 머피 사건과 전생 문제는 학술적으로 끝났다고 우리가 판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이 지금 저 그레비츠 박사의 논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한번 쓱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쭉 보면은 왜 그 타이 부인이 그 살았던 환경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살았으니까 타이 부인이 최면 속에서 브라이드 머피라는 얘기를 꾸며낼 수 있었다는 걸 지금 근거 자료를 대는 겁니다. 근데 주류 학계 의견이 잠재기억 하나로 정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을 받은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것도 오히려 뛰어난 학자들이 끊임없이 전생과 임사체험을 연구하고 이것들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주류학계에서 내린 결론으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5강, 6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토론토 대학의 의학부의 정신과 교수로서 뛰어난 신경생리학자로도 알려진 휘튼 박사는, 그러니까 실패처리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 휘튼 박사는 브라이드 머피 얘기를 진실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멸시를 받으면서도 무슨 이유로 주류 학교의 의견을 반대하고 전생을 주장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그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것 중에서 확실한 것 있죠. 그 식료품점 두 개 같은 것은 조사했고 그 다음에 지명 같은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연 네 살 때 들은 얘기를 꾸며가지고 그 지리를 정확하게 만들고 100년 전에 식료품점 얘기를 네 살 먹은 아이들끼리 얘기했을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조사하고 들여다보면은 브라이드 머피 얘기 중에서는 확인이 안 된 것도 많지만은 적어도 퀸스 유니버시티가 있었다는 것만도 사실은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 네 살 먹은 아이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확인 안 된 것이 많다 하더라도 확인된 것만 갖고도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진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 휘튼 박사라든지 다른 그 전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면 퇴행의 문제를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최면 퇴행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도 최면 퇴행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